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와 인테리어를 병행하고 있는 45살 정승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선배 따라 인테리어 쪽에 입문을 했고, 인테리어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저희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 잡고 있을 때, 저희 전기하시고 소방하시는 사장님께서 전기 쪽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전기 쪽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요. 커스터머들과의 소셉 소통, 그리고 돈적인 부분,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전기 쪽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전기 쪽은 시간적인 부분도 좋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저한테는 조금 더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보다는 시간적인 부분도 좋고,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 이제 600평 정도 되는 스튜디오, 네, 그쪽에서 조그맣게 무대 시설 관련된 거 하자고 해서 이제 작업했던 거고요. 큰 데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뭐랄까요, 디자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작은 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고 레퍼런스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디자인이 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인테리어 디자인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디자인도 하고 있고, 공간 창출이나 그리고 조명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까지는 저희가 직접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쪽에서 제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등을 연결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불을 올렸을 때 불이 청각하게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집이 이뻐지거나 사무실 공간이 이뻐지는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새벽 6시부터 준비해서요, 오후 5시 되면 집으로 출발합니다.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저희.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출근해야죠. 남는 순간은 많죠. 일단 첫 번째로 스튜디오 공사 할 때, 예, 저희가 이제 등 관련된 거, 커스터머가 주문 제작 관련된 거 요청했을 때 저희가 디자인 잡아드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완성하기까지 과정, 그리고 생산 완성이 끝났을 때 그 기쁨,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집 짓고 싶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집을 짓고 싶은데, 사실 건축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집은 솔직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는 최대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미러키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공구 관련돼서 그분이 만지는 거 보고, 아, 공구에 힘이 좋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처음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드릴 제품으로 젠2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제품은 저희가 천장 작업할 때, 그리고 나무 뚫을 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아직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현역으로 잘 돌고 있고요. 많죠. 지금 저도 인테리어 쪽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목공 장비들도 사실 조금 탐이 납니다. 플랜제소나 커터기나 이런 쪽도 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젠3, 그리고 임팩 같은 경우는 FID3가 폰가 새로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품도 사실 관심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들 많습니다. 이제 콤프레셔도 사실 좀 구비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저는 사실 멀티커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는 떨린 부분에서 조금 감세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미러키의 멀티커터를 추천을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나무 자를 때 하고 석고 자를 때 보통 주로 사용합니다. 미러키는 진동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힘이 좋습니다. 공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에어 한 번씩 불어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지 청소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가족들에게요, 아빠 믿고 따라오면 몸이 편하다는 거.